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었던 나오미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하여도 나오미에게는 그렇게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자신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만 룻과 오르바는 두 며느리는 다시 예전에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가 떠나면 나오미 혼자 남거든요. 혼자만 남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내보내기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었던 이유는 룻과 오르바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룻과 오르바 너희가 나와 내 죽은 아들 두 내 남편이 있었을 때 나를 뭐했다고 얘기하냐면 나를 선대했어 라고 얘기해요. 선대했어. 이 8절 말씀에 선대 앞에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 선대라는 단어에 쓰인 그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자비하심, 선하심, 사랑하심, 충성 뭐 이런 의미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헤세드란 단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충성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자비하신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하는데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너희가 나를 선대해줬어,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줬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돌봐줬어. 내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너희 남편들이 다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돌봐주고 사랑해줬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너희와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 너희는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 라고 나오미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4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났단 얘기예요. 근데 룻은 그를, 나오미를 붙잡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붙잡았다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풀, 접착제 뭐 이런 말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르바는 룻을 떠나 나오미를 떠났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껌처럼 붙었다는 거예요. 찰싹 붙어가지고 나는 죽어도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강력한 풀이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정말로 빈틈없이 찰싹 붙어서 나오미와 함께 하면서 룻이 했던 말이 여러분이 지금 읽었었던 저 말씀입니다. 딱 붙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갈 겁니다. 어머니가 나를 떠나라고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겁니다. 나에게 저주하실 겁니다. 라고 룻이 얘기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었던 이유는 어머니를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보고 배웠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두려워하던 룻이 오늘 이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룻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경외한다고 그러죠, 경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룻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왔을 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10년 넘도록 하나님이 어머니를 징계하시는 것을 룻이 다 봤잖아요. 룻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머니를 징계하셨던 하나님처럼, 그래서 다시 어머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도 지금 어머님이 나를 계속 모압 지방으로, 옛날 우상을 섬기는 지역으로, 나의 가족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내가 어머님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지방에 가셨던 어머니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모압 지방으로 떠나간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예전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머니를 벌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징계하실 겁니다. 이 말을 이방 여인인 룻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계속 돌아가라고 얘기했던 나오미가 18절에 그 말을 듣고 돌아가라는 말을 멈춰요. 왜냐하면 반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하나님을 떠난 내가 이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 아픔을 겪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 눈물의 삶을 보냈는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룻을 다시 그 자리로 돌려보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룻을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불러들이셨어요. 훗날 룻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계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룻의 고백처럼 똑같이 됐죠. 여호와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내가 비록 이방여인이지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처럼 나의 하나님 될 겁니다. 룻이 말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 응답하셔서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가장 축복된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룻이 되었습니다. 시편 말씀 30편 1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으며 나에게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처럼 룻의 인생을 하나님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가장 비참했었던 인생, 룻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룻의 인생을 가장 복된,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또 가르치는 과정에서 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 가정의 일들로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도 평안하고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백성을 돌보시고 파카드 돌아보시고 헤세드 인자하시고 사랑하시고 충성되게 변하지 않게 자비로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학생은 복이 있도다.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오늘 하루 이 룻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